케이블 PD? 그때 그 이름이 강희수 씨? 응. 정했어? 프로 봤어? 쓸만해. 알았어. 나도 의견 있는데 다른 거긴 하지만. 승일이 미술 선생님 판화 봤지? 아버지 생신 선물. 근데 우리 새 카다르고 시리즈에 판화 활용하면 어떨까? 신선할 것 같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 간다, 여보. 나가면서 홍비서한테 강희수 씨 면접 준비하라고 할게. 갈 땐 알아봤어? 찾아보고 있어요. 나도 알아볼게. 고마워요. 직종 불문 써주시기만 하면 목숨 바쳐 일할 거라고 해주세요. 왜 직종 불문이야? PD 때려치운다고? PD일 찾다 영영 실업자 될까봐. 그래도 버텨. 버티기엔 돈이 없어요. 내가 꿔줄게. 애도 생겼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너 꿔줬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해. 마음만 받을게요. 두 분 다 너무 고마워요. 시간 많아졌으니까 가서 애기도 보고 집안일도 좀 해드려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산고안하면서 여유 갖고 새시장 찾을래? 남 쓰는 게 낫지. 나 데려다 편히 부려먹지도 못하고 그 고생을 왜 해요? 네 형편 다 아는데 어떻게 두고 보냐? 네, 강했습니다. 다다음 쇼핑 인사과입니다. 3시에 본부장님 최종 면접 참석 바랍니다. 진짜요? 정말요? 네, 3시 5층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다음 쇼핑 최종 면접 오래요. 진짜야? 너 거기 원선했어? 본부장님이 편집본 미리 보여달래더니 이력서 내고 가라고만 했어요. 그 남자 어루망자 아니었네. 따끈따끈한 구세주다, 야. 그러게. 고마워서 어떡하지? 나 어쨌든 살았다. 제대로 차려입고 꾸미고 가. 그게 너 뽑아주신 본부장님한테도 예의야. 알았어요. 힘 빡주 갈게요. 시나리오 쓰냐? 여기서 무슨 시나리오 써? 그럼 반찬거리 뭐 살 거 썼냐? 운동회 준비물 썼다. 대단한 거 썼다. 저리 떨어져 앉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회장, 부회장 나란히 앉는 게 당연하지. 떨어지라니까. 그럼 커피 한 잔 뽑아와. 유치원에 커피 자판기가 어떻다고. 그런가? 그럼 시원한 거 좀 사와라. 슈퍼 멀어. 말 안 들으면 네 무릎에 앉는 수가 있다. 얘가 이거 미쳤어. 얼른 갔다 와. 유치원에, 유치원에. 우기 아빠 어디 가세요? 음료수라요. 어머, 웬일이셔. 짠돌 아빠께서 음료수를 다 쏘시고. 회장님이 드시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마시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참으랬잖아요. 맞아요. 우리 말은 안 듣고 왜 회장님 말은 들어요? 은기 아빠 은근히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야비하시다. 그런 면이 또 있네. 소심한 줄만 알았더니. 그러게. 근데 왜 아직 출세를 못했을까? 이상하다. 그쵸? 그러게 말이야. 예, 제 대학 후배예요. 네? 야비한 애는 아니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머, 인연이다, 인연이야. 그럼 얼마 만에 다시 만난 거래? 8년이요. 8년? 그럼 애들이 7살이니까 결혼하면서 연락 끊었나 보네. 둘이 사귀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 등신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어? 아이, 못생긴 예쁜 애들. 아, 같이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나도 다 말해줄 거야. 이나빠 나빠. 제자, 벌 받았을까 됐지? 제자, 얘들아 됐지? 더 때려요. 엉덩이도 때려요. 배꼽도 꺼집어요. 배꼽. 애들 본 지가 오래돼서. 예. 수술 하시려나 왔다. 미남 선생님 오신 걸 보니. 말씀하세요, 선생님. 가장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따 가시라니까. 느낌이 팍! 그래서 내 타입이다. 빨리 가서 숨어, 자기야. 우리 팀장 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받는 거 힘들어하실 거야. 수술해드리고 싶어. 고맙습니다. 나한테 깍듯하게 의사 대접하는 게 편해? 아저씨랑 아줌마랑 부부예요? 3천만 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 그럼 종밀 죽여요. 며느리도 자식인데.